네, 안녕하십니까. DJ 할멈입니다. 네, 세 번째 택티컬 쿨 시간입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 팀의 신발새끼라는 닉네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방송 멘트에 어울리지 않는 멘트죠. 자, 부비트랙 깡패 선택입니다. 아, 이거 부비트랙 저희 팀도 재미 좀 봐야죠. 죽이는 재미 좀 봐야죠. 시발새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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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 자 똥똥똥 제 나름대로 오마주 했어요. 자 이쪽으로 애들이 옵니다. 지금도 빵요 빵요 빵뽕 어시스트입니다. 저쪽 이제 왼쪽에서도 옵니다. 아 안되겠네. 제가 지금 저쪽 안보고 있는데 오른쪽 안보고 있는데 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. 저 피드보네 피드보네. 아 역시나 꾸찌멜 꾸시멜인가 하여튼 이 G로 시작한 놈한테 죽었어요. 제 영어 발음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. 아 드디어 터치당했네요. 제가 죽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. 아 이제 나와서 방가방가방하네요. 권총모드로 제가 수류탄 던져주시는데 저는 어떻게 할까요? 죽었 안 죽었습니다. 어시스트 했어요. 금방 방울뽕 진짜 죽을 뻔했어요. 스틸 스틸 하려 했어요. 이거를 어우 로켓의 이곳은 버티는 놈은 없어요. 제가 또 킬 하나 했어요. 알면서도 저기를 꼭 죽더라고요. 저렇게 발사하는데 오징어 통구이가 되는 사건이 발생한데도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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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스에 죽은 데는 이니셔티브가 없어. 아니 지금 그 날림이가 없어요. 전체 날림이가 저격모드로. 자 여기서 제가 죽나요? 죽으면 안돼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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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고. 아 제가 안 죽었습니다. 탄창 갈아 끼고 저격모드로 날렸습니다. 어시스트인데요. 아 저를 죽인 놈한테 다시 복수를 해줬어요. 자 지금 1분 50초 남았어요. 지금 또 옵니다. 저격모드 저격 시발새끼 어시스트. 아, 중국어로 뭐라 적었는지 모르겠어요. 아, 한자 나쁜 한자 죽었어요.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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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죽었어. 갖고 어시스트 가스인데도 저렇게 몸빵어라는 쟤는 똥똥 먹는 거죠. 아 이런 아 진짜 잘하는데요. C로 시작한 분. 자 왼쪽에서 또 오죠. 왼쪽에서 지금 자 이거 살려주면 안 돼요. 이거 뚫리면 저희 팀 다 죽습니다. 뒤치기입니다 이거. 아직 살았는데? 아직 살았는데? 아 죽었네요. 툴 툴메이커 툴메이커가 선방. 제가 울트라 킬. 아 요즘 거저 주사 먹습니다. 몬스터 킬 좀 하죠 제가. 아 바보 같은 믿을 수 없는 킬. 똥 자랑할 때 저는 키라는 이 플레이 정말 좋은 플레이예요. 아우 연속 킬 힘이 붙여. 자 또 킬인가. 또 씨발 새끼 어시스트 했어요. 또 오늘 둘이 이제 오늘 친구 먹을 것 같아요. 플레이가 좋죠. 이게 하다 보면은 손발에 맞는 유저들이 있어갖고 이때 참 이 게임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연속 세상이나 한 거 없습니다. 총 줘서 총 쏘고 와서 머리통 날려주고 저는 그 재주밖에 없었어요. 재수 없죠? 수류탄 던져주고 자 페인트 달리고 옵니다. 아 죽었어요. 가스 터뜨리고 와 툴맨 저분은 가스 좋아하나봐요.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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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지면 항상 가운데서 머무는 느낌이에요 가스를. 여러분 가스 조심해야 합니다. 가스는 별로 몸이 안 좋아요. 자, 오우 보십시오. 저 30, 40 헤드샷을. 네, 나 이제 걸렸네요. 자, 이렇게 많이 받았고요. 계속하기. 제가 최고의 조수네요. 요번 판 굿시 굿시 정말 굿시 정말 게임 잘한 적이었어요. 네, 총이 너무 적었죠.
우리 팀 있네요. 나쁘지 않았어요, 이 총도. 나쁘지 않았고. 역시 이게 경험치가 있으니까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컨트롤 하는 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, 보니까. 그래서 완전 뭐 진짜 간발의 차이로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. 씨발 새끼한테 친구 추천했습니다. 너무 멋있죠, 이름? 진짜 저 이름은 정말 멋있어요. 툴메이커도 한국분이네요. 씨발 새끼도 한국분. 외국 사람이 저렇게 욕하진 않겠죠? 여기까지입니다.